강영수 개인전입니다. 강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패셔너블하고 멋있어요. 봄날에 또 이렇게 여기까지 원걸음 해주셔가지고 여기가 마포에 서교동에 홍대 네, 앞에 네. 그 마포 평생교육원이라고 네. 있는 1층에 자리한 마포 갤러리. 마포 갤러리 너무 아름답고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쌤 작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이제 저는 그 제목 자체는 이제 자연으로부터고요. 네. 그 자연 속의 어떤 그 이미지, 네. 개념을 바탕으로 네. 감성을 이제 이렇게 화면에 연출을 했는데요. 네. 그 작업의 그 운영이랄까 뭐 이런 거는 네. 그 색을 쓰면 있어서는 조금 이제 좀 강렬함이 조금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양화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물성의 그 부드러움 네. 그 다음에 여백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네. 여백은 이제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그 자연의 그 자유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만의 그 기호가 있는데요. 인간 삶에 있어서 희노애락을 네. 이렇게 선이나 드로잉 이런 네. 걸로 표현을 했고 이제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자연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네, 이런 거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거의 뭐 완전한 추상이고요. 네. 제가 이제 추상과 반추상이 약간 병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네. 네. 이쪽에 보여지는 작품들은 이제 대부분 다 네. 추상입니다. 네. 아, 자연이 이제 개념적으로 잡혀있고 네. 질감이 좀 이렇게 두툼하게 네, 네. 마티르가 있네요. 좀 많이 올라갔죠. 네. 이제 그거는 뭐 돼지, 네. 돼지라고 볼 수 있어요, 돼지. 네. 어떤 자연이면서도 약간 도시적인 그렇죠. 그런 또 느낌도 있어요.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계절로 말하면 또 계절도 다양하게 또 그렇죠. 오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절의 색이 다 또 들어가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앞에 보여줬던 그 첫 번에 봤던 그 물성이 강한 작품보다는 조금 매트하게 된 네. 작품이죠. 네. 겉은 다 그 바니시, 바니시로 네네, 바니시 처리를 다 마감했네요. 이렇게 전시가 개인전 이번에 몇 회째세요? 제가 이제 소소하게 네. 합치다 보니 제가 벌써 여섯 번째가 됐네요. 아, 할 때마다 그 좀 느낌이 색다를 텐데 그렇죠. 이번 또 네, 이번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그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 일순간에 뒤를 돌아보니 네.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네. 제가 아니면 하고 있는 이 작업의 그 정도 네.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네.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에서 네. 과거에 초창기에 그렸던 작품들을 다시 꺼집어 내봤죠. 네. 그래서 초심의 마음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 어디 있어? 아, 그거죠. 메인이죠, 메인. 메인이야? 아니, 저 밖에 포스터도 있는 거. 오, 아, 맞아요. 네. 찍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 화가가 이러고 해야 돼.